굿모닝 보호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굿모닝은 아니네요. 지금 점심인데 일단 여기 회사 앞에 잠깐 나왔어요. 왜냐면 회사에 있으면 또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앉아가지고 상담하고 설계하고 또 유튜브 찍고 맨날 그 일이 반복되는데 일단 답답해가지고 제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춥긴 하네요. 저는 여기 사무실 2층에 있는데요. 1층에는 램세아라고 따로 이렇게 양고기집이 있어요. 2층에 있는데 일단은 저는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고요. 그다음에 광나루역 근처에 있으니까 나중에 또 내방을 하셔가지고 증권 분석이나 상담을 원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저희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이면 바로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치매보험 쪽으로 많이 핫해요. 특히 치매보험 하면은 지금 현재 메리츠 화재랑 그다음에 라이나 생명에서 새로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이두개 상품이 너무 핫해서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보호막님, 지금 메리츠 거랑 그다음에 라이나 생명 거랑 두개다 올려주셨는데 어떤 상품이 좋아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일단은 진단금 쪽으로 원하시면 메리츠 화재 추천해드려요. 메리츠 화재의 장점은 뭐냐면요, 경증이죠. CDR 점수 1점이면 경증으로 진단받아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줘요. 그리고 중증도죠. CDR 2점. 2점 같은 경우는요, 2,0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중증 치매 3점. 3점 같은 경우는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일단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50대에서 60대 분들이 치매 보험을 많이 준비를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대 만기, 뭐 85대 만기 설계가 가능한데, 중증 치매 1억까지 진단금을 설계를 하면요,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하신 분들은, 이제 경증 1점일 때 1,000만 원, 그리고 중증도 2점일 때 2,000만 원, 그리고 중증이죠 3점일 때 5,000만 원 정도만 설계하셔도 진단금이 워낙 이제 빵빵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도 메리츠 화재는 내일까지예요, 수요일까지.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요, 메리츠 화재 진단금 쪽으로, 특히 경증이죠 1점이 많이 맞잖아요. 다른 곳에 경증일 때 300만 원, 고작 500만 원밖에 보장 안 돼요. 근데 메리츠 화재는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면서 아무래도 진단금이 빵빵히 들어가기 때문에 메리츠 화재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메리츠 화재가 진단비를 빵빵하면 라이나 생명은 그러면 메리트가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라이나 생명은 지금 치매보험이 딱두 가지 상품으로 새로 나왔어요. 첫 번째는 전에 없던 이제 치매보험이고 또 하나는 실속 있는 간병비 치매보험이에요. 이 두 상품 모두 다 신계약이죠. 9억. 9억까지만 보험료, 영수보험료가 이제 신계약 체결이 되면 이 판매를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몇 억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9억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라이나 생명의 치매보험 두 상품, 신상품에 대해서 장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전에 없던 치매보험이죠. 이 치매보험은 예를 들어서 CDR 점수, 이제 질병 코드에 질병 코드만 있어도 매월 재가센터에 내가 치료받았을 때그 요양보호사가 직접 오는 거죠, 집에 방문을. 그러면 매월 30만 원씩, 아니면 첫날부터 만 원씩 입원 일당만큼 지급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중증도죠. 2점 아니면 중증 3점 이렇게 받으면 최대 120만 원까지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생활비를 받던가 아니면 따로 내가 뭐 입원했을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아니면 집에 있을 적에 매월 30만 원 아니면 60만 원 받던가, 아니면 첫날부터 만 원 혹은 2만 원 계산을 해서 내가 치료받은 만큼 365일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나 생명 전에 없던 케어보험 많이 잘 나가고요. 그리고 세트 판매에서 많이 가입하는데 또 하나는 실속 있는 간병비 치매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예전에 라이나 생명 치매 간병비 보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중증 치매를 진단받았다. 그 매월 생활 자금이 최대 120만 원까지. 뭐 100만 원 설계해도 되고요. 이제 120만 원 해도 되고요. 중증 치매 CDR 점수 3점만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 매월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괜찮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그럼 최저 36개월은 보장을 해줘요. 내가 중증 치매 3점 진단받았다. 그럼 매월 100만 원씩 받다가 뭐 10달 됐때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최저 36개월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26개월은 계속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오래 살면은 뭐 계속 종신토록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두개다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개다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내가 치매 쪽으로 빵빵하게 가입을 원한다. 그리고 이거는 유지했을 때 나중에 만기가 되면 최대 만기 환급형 100% 이상 환급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냈던 보험료 나중에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던가, 아니면 중간에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납입 면제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집에 있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집에 있잖아요. 재가센터. 그래서 요양보호소를 불러오면 이제 경증일 때는 30만원, 중증일 때는 거의 뭐 60만원 그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두 구자로 같이 가입하면 더 많이 받겠죠. 전에 없던 이제 치매보험이나 아니면은 이 실속 있는 간병비 치매보험 이 두 개 가입하면 근데 보험료가 한 60세 기준으로는 뭐 7, 8만원 나와요. 많게는 9만원, 10만원도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가 솔직히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근데 라이나 생명이랑 그 다음에 메르츠 치매보험은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진단금을 원하신다면 메르츠 화재 내일까지니까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생활비 쪽으로 내가 재가센터나 아니면 요양병원 네, 입원됐을 때 첫날부터 만원씩 2만원씩 아니면은 매월 뭐 30만원 60만원 90만원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고요. 종신토로 그리고 중증쯤에 3점 받으면 최대 1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일단 라이나 생명 하나 해도 되고 여유가 되신다면 매초화제 같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보험금 받기 정말 힘들다. 근데 그거는 많은 유튜버나 블로그나 카페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에요. 1점이나 2점 받은 경우 많이 있고요. 그 60세 넘어서 70세나 80세 감염 가수 요즘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에 뭐 1점이나 2점 받을 확률 매우 높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한테 손을 안 벌리려면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자녀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설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중에 치매가 진단받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를 이제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돈이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감당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손보험이나 따로 그런 데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비로 내셔야 되는데 그럴 때 뭐 형제들끼리 뭐 돈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뭐 암처럼 제거하고 수술해서 바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 죽을 때까지 치매가 걸리고 옆에 누가 보호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돈이 정말 많이 깨져요. 이럴 때 든든한 치매보험 나중에 저축도 되고 만기 환급도 되고 그 중간에 치매 걸렸을 때 뭐 진단금 뭐 1000만원, 2000만원, 1억까지 나올 수 있는 플랜 아니면 생활비 쪽은 매월 100만원씩 나오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만 매월 받아도 솔직히 간병비나 아니면은 요양보호사 불러도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 거 저희 부모님 연세가 좀 있으셔서 두 분 다 준비를 해드릴 건데요. 치매보험 이참에 하나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험이란 건 짜잔한 질병이 아니고 큰 질병이 돼서 어떤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입한 거기 때문에 치매보험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일단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치매에 관련해서 이제 메리츠화재나 라이나 생명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밖에 나오니까 좀 춥긴 하네요. 이제 추운데 입이 얼어요. 자, 오늘 한주평 치매보험은 메리츠, 라이나 생명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라.